44페이지에 있는 9번 문제 보실게요. 이 문제는 폴링 키와 참조 무결성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옵션 값을 설정을 해줬어요. 이 옵션 값이 의미하는 바를 알고 있어야지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선 실습을 해보기 위해서 문제에 있는 지문에 있는 것처럼 테이블을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DSR 테이블이 생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문제처럼 데이터를 인서트를 한번 해줄게요. 인서트가 되었죠? 그럼 인서트가 제대로 되었는지 셀렉트를 해보겠습니다. 1121 21121 1122. 제대로 들어왔죠? 얘가 TSR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delete T를 하고, R에 어떤 데이터가 남게 되는지를 보면 되는데, 우선은, 보기 전에 한번 추측을 해볼게요. 어떤 데이터가 남게 될지. 우선 T에는 1121이 있는데, 얘가 다 지워진다고 가정을 하고서 보면은, S에 있는 C 컬럼이, T에 있는 C 컬럼을 참조를 하고 있잖아요. TN의 C 컬럼 1, 2, 2를 참조를 하고 있고, 보면은, 1, 2, 1, 1, 얘는 1, 1이고, 얘는 1, 2에요. 그러면은, 얘 딜리트를 해버리면은, 1, 2가 모두 사라질 거잖아요. 여기서 딜리트 캐스케이드는, 참조하고 있는 컬럼 값이 사라지면은, 여기 S에 있는 그 로우도 모두 사라지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T에 있는 로우들이 사라지면, 아마 여기 있는 로우들도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로우가 모두 사라진 후에 아래 어떻게 될지를 추측을 해보면은 얘는 S 테이블에 있는 B 컬럼을 참조를 하고 있는데 얘가 모두 사라지면 delete set null이라는 옵션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의미는 사라지면 사라진 값을 null로 만들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B를 보면 1이잖아요. 1, 2. 똑같아요. 얘는 얘가 다 사라질 거기 때문에 얘는 null로 된다. 하지만 A는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겠죠. 캐스케이드는 옆에 있는 컬럼까지 모두 사라지지만 set null은 사라지지 않고 그 참조하고 있는 컬럼만 값이 null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한번 지워볼게요. D. 삭제가 되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셀렉트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부터 보면은 이거 R이에요. 답은 1, null, 2, null. 이렇게 됐죠? 아까 추측한 대로 이렇게 남았어요. 그리고 S는 모두 지워졌을 거고 T도 역시 지워졌습니다. 이 문제에는 캐스케이드랑 set null이라는 delete 옵션 값이 문제로 나와 있지만 다른 옵션들도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옵션들이 문제에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른 옵션들에 관해서는 제가 예전에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foreign key나 delete 옵션에 대해서는 틀리지 않으시리라고 생각이 되네요. 혹시 또 문제 풀이나 실습이 필요한 문제가 있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험 잘 보세요. 화이팅!